노룽지탕이 풍성하고 맛있게 생겼습니다. 중국집에서 노룽지탕을 먹으면은 뭐 해물이나 이런 건 둘째치고 노룽지가 너무 적어서 여러 명이 먹을 때는 좀 서운한 감이 있는데 집에서 먹으면은 이렇게 누룽지를 넉넉하게 넣어서 먹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 영웅이나 군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개개인의 취향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강제구 소령하고 이인호 대위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인호 대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이인호 대위도 전사한 이후에 소령으로 진급이 돼가지고 강제구 소령하고 똑같이 이인호도 대위가 아니고 소령입니다. 이두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이 많이 친숙하고 또 아주 훌륭한 군인으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은 육군이었고 맹호부대 소속이었습니다. 맹호부대는 지금 수도 기계화사단인데 맹호부대가 월남에 참전훈련을 하는데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하가 실수로 수류탄을 놓친 것을 당시 강제구 대위가 몸으로 덮쳐서 부하들이 죽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당시 육군은 강제구 대위를 대위에서 소령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인호 대위는 청룡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였죠. 해병대로 월남에 파병을 가서 수색 임무를 띠고 동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굴에 매복해 있던 베트콩이 수류탄을 던지는 것을 이인호 대위가 몸으로 덮쳐서 또 부하들의 희생을 막고 장렬하게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인호 대위도 강제구 대위와 마찬가지로 전사한 이후에 1계급 특진을 해서 소령이 되고 역시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제구 소령이나 이인호 소령 같이 순직을 하거나 전사하지 않고 살아서 을지 무공 훈장, 화랑 무공 훈장, 그리고 태극 무공 훈장까지 모두 다 받은 용감한 병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전쟁 영웅이 우리는 잘 모르는 조달진 소위라는 분입니다. 6.25가 발발하고 사흘 만인 6월 28일에 북해군들은 탱크 11대를 앞세우고 홍천으로 진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북해군들이 전술적 요충지인 홍천 말고개로 진입을 했을 때 19연대장인 민병건 대령은 조달진 일병을 포함해서 11명을 특공대로 차출해서 맨손으로 탱크를 저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조달진 일병을 포함한 11명의 특공대는 각각 박격포탄 한 발과 추리탄 두 발씩을 보급받고 말고개의 탱크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탱크의 뚜껑을 열고 탱크를 폭파시킵니다. 탱크의 뚜껑을 열고 박격포탄과 추리탄을 던져서 탱크 내부를 완전히 폭파시켜서 탱크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이 작전에서 아군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고 부상자만 한명 있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작전으로 조달진 일병은 2계급
특진해서 2등 중사가 되었고 을지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19연대가 상주로 이동해 있었는데 다시 탱크가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진 2등 중사는 거기에서 또 탱크 파괴를 위한 특공대로 차출이 되게 됩니다. 조달진 2등 중사가 탱크의 뚜껑을 열려고 해치를 잡아당겼는데 해치가 열리지 않아서 조갑진 2등 중사는 탱크의 포신에 수류탄을 밀어넣습니다. 탱크의 포신으로 굴러들어간 수류탄은 내부에서 폭발을 하고 그 작전으로 탱크를 파괴한 건 물론이고 북해군 탱크병 7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 공으로 조달진 2등 중사는 2등 상사로 특진을 하게 되고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1955년에 조달진은 소위로 예편을 합니다. 조달진 소위가 영면을 하고 난 다음인 2011년에 정부는 조달진 소위의 무공을 기리면서 최고의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합니다. 조달진 소위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전쟁 영웅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수많은 상이용사도 있고 전사자도 있고요. 그 훌륭하신 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